짝짝 속에는 암탉이 잠깐 옆에 늘어리가 대나무 갱년소가 짝짝 속에는 암탉이 잠깐 옆에 늘어리 아내는 성아지 섬절리 금수강산 너도 나를 준다바지 북경폭간 사랑일랑 두에 말고 발도강산 모두 같이 구경하게 자 슬슬 한번 떠나볼까요 어느 나무 서울을 떠나가고 그랬단 냥냥나다 다리 갈려 목이 넘어 강변 비무대 삼점 동계 막상 진작 그땅 돌아다니 변동을 와주면서 길러볼까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다 같이 구경 한번 잘했네 저는 오늘날까지 노래를 하면서 고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오늘 버전 고음 노래방 일단 컨셉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음의 대결을 한다니까 나는 아주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근데 좀 두 사람을 보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고음이 어디까지 누가 많이 올라가느냐 이거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고음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이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쌓인 수험생, 취업 준비생 학부 여러분 오늘 TV 앞으로 바짝 다가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 출연자에 맞서 대거 배틀이 펼쳐집니다. 최후의 고음 종결자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전국의 정확히 노래방 대수가 45만 2012대입니다. 와.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베스트 3를 골라와 봤습니다. 네. 1라운드 첫 번째 곡 She's Gone, Still Hot 시스고는 어떻게 보면 가창력도 가창력이지만 막판에 가서는 체력이 보완이 돼야 아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학창시절에 노래방에서 시스고원 이 노래를 완창을 하면은 저 사람은 노래 고수다 진짜로. 이렇게 학교에서 인정을 해주는 네. 그런 곡이거든요 역시 락커야 역시 뭐라는 거야? 제가요 제가 역시 락커야? 제가 락을 10년 만에 당신한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10년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기쁘겠다. 어쨌든 인정하셔서 감사해요. 10년 만에 처음 인정받았어. 와우. 문희준 씨 갑시다. She's gone. Out of my life, Whoa. I was wrong. I'm to blame. I was so untrue. 아니 나는 노라조 팀이라고 조민 씨가 다 얘기길래 뭐 한 군데로 떨어지겠지 싶었는데